네, 힘입어 두 팀의 복식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갔어. 박주현의 서브. 아, 이다소. 금천구청입니다. 그렇죠. 아, 이번엔 나갔어요. 그런 부분에서 빨리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서브. 금천구청도 다른 팀과는 다르게 뭔가 파워 있는 공과 더불어서 준비를 해야 했던 부상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네. 이다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이번엔 벗어났어. 아. 자, 네트 맞고 살아있는데요. 결국은 나갔습니다. 5대 4. 아, 이번. 자, 이다솜이 재치 있게 또 보여줬고요. 자, 네트 걸립니다. 아, 걸렸고요. 김하은. 아, 이번엔 네트. 회전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 저가 앞에서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상당히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른손. 그러니까 리그 최고의 복식조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아, 좋아요. 자, 이다솜. 야, 서브 득점. 서브 득점. 다시 정유미. 이다솜 네트 걸렸. 자, 테놀입니다. 듀스에서 다시 앞서. 아, 나갔습니다. 아, 자, 역전으로. 아, 아, 아주 강한 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팀은 4승 4패인데 복식은 6승 2패예요. 네. 자, 이다솜 정유미가 먼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야, 뜨고 말아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브 득점. 범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트 한번 맞았는데 3대 3. 나갔어요. 구청구청에 밀리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잘 처리를 해냈습니다. 4대 4. 포인트. 네, 좀 더 긴 코스, 다양한 변화를 주면 좋겠습니다. 네트 걸렸. 박지열의 서브. 서브 득점. 자, 네트미 7대 5. 오우. 자리를 잘 만들고 공격적으로 지금 돌아서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에도 정유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다솜이 잘 처리를 했고요. 네. 네. 5대 10. 아, 아, 끝났어요. 그렇죠. 자, 세 번째 게임은 누가 더 몰입을 하게 될까요? 아, 좋아요. 정유 박지현의 서브. 서브 득점. 하면서 서브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화성이에요. 아, 나갑니다. 주고요. 그 공이 지금 작전이 지금 주요하고 있거든요. 네, 서브 김하은. 체스볼. 그러면 아무리 강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아, 야, 유미열차를 타고 있는 이다솜 선수에 대한 책임감이 또 느껴졌었던 장면. 아, 나이스. 네. 더 늦기 전에 찾아야 되는데요. 아, 백핸드 시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뒤져 있습니다. 네. 자, 힘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 이번에 잘 쫓아. 네트 맞고 나가. 자, 이 두 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4대 9. 자, 3구. 자, 어떻게든 금천 복식조는 매치 포인트에 올라가야 돼요. 자, 매치 포인트 10대 5. 아.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